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부회장인 그 정영진 회장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뭐 제목은 좀 재미있습니다. 정영진 부회장이 엄마. 엄마는 여기 이제 신세계 그룹의 이명희 회장이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 타계하신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이고, 이병철 회장한테는 이제 막내딸. 그 되게 그 능력을 아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5가지 이유. 그래서 이제 좀더 최근에 그 다른 영상 뉴스를 보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쿠팡의 시가총액이 이제 40조 원이고, 이마트가 이제 2조 원이 채안 됩니다. 1조 9천억. 그리고 뭐 쿠팡 계속 성장을 하고 이마트는 정체가 되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5% 20분의 1인데, 그래서 마치 이마트가 이게 저평가된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매일 찾는, 저도 이마트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그러니까 장 보러. 그런 이마트인데, 이게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자산가치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게 결국 그 재무구조를 철저하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여기에 딸려있는 갚아야 되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차입금이 1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돈 2억 원을 내고 사고 13억 원은 은행에서 빌리면 내가 물론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지만 과연 내 것이라고 할수 있는가? 결국 은행이 소유권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월가에서는 이 정도의 차입금 규모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망가져서 찌그러졌으면 채권단이 거의 컨트롤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단편적인 그한 면만 보고 기업을 분석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풀어가겠습니다. 9월 20일 날, 뭐, 저도 깜짝 이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 이명희 회장께서 진노했다고. 그래서 신세계 그룹이 뭐, 관계사가 한,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 대표이사가 지금 연말 인사이동 시즌도 아닌데, 40%를 교체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기자들 분석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17, 80%가 교체됐다고 합니다. 되게 놀라운 일인데, 이제 뭐, 일부 뉴스를 보면 정영진 부회장이 이제 자기의 맨이라고 부르는 이마트와 쓱닷컴, SSG.com의 공동대표, 그러니까 대표를 맡고 있는 양사의 강희석 대표 해임을 끝까지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이분의 해고가 전격됐는데, 약간 이제 거버넌스 창의 사회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마트의 이사회 의장이 강희석 대표인데, 실제 그 본인이 스스로 셀프 해임을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한 셈이에요. 근데 이제 이명희 회장이나 정영진 부회장은 이사회 멤버도 아닌데, 이게 제대로 절차를, 왜냐면 이사회가 결국 경영진을 선임하고 해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대로 절차를 거쳤는지, 거버넌스 입장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의 인사이동의 핵심은, 정영진 부회장의 그 오른팔이었던 이마트 CEO 대표이사가 전격 해임이 됐고, 아울러서 여동생인, 그러니까 정영진 부회장이 한 50대 중반, 그 다음에 정유경 총괄사장이 한 50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세계 쪽을 맡고 있죠. 신세계 쪽 CEO도 전격 교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마트 쪽, 왜냐면 이제 남매가 나눠서 경영을 하고 있고, 각각 18% 지분을 이마트 쪽, 신세계 쪽 갖고 있고, 이명희, 그 그룹 회장께서 각각 1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분을 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마트 쪽을 살펴보면, 너무 지난 몇년 동안 이 부회장의 취미, 개인의 그 허비와 관련된 쪽에
빚을 내서 많이 샀어요. 뭐 야구단도 그렇고 와이너리도 그렇고 골프장 건설도 그렇고 엄청난 럭셔리 나파밸리의 최고의 와이너리를 인수하고 그 모든 것이 거의 부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도 이제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많아서 이게 퍼 기준으로는 20배를 넘게 주고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고 아마 GIC, 싱가포르 투자청 지분도 인수하는 계약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가에 밑지는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첫 번째, 빚잔치를 하고 있다. 13조 원에 갚아야 되는 빚이 있다. 두 번째는 과연 그 정부 회장이 냉정하게 딜을 하는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딜이라는 거는 그 인수 기업의 매력이 있어야 되고 적정한 가격에 사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걸 좋아해서 너무 고가에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언론의 표현을 들면 정신 차려라. 이제 아들과 딸한테 보내는 강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도 뭐 대표 기업들 뭐 삼성 현대가 현대차 같은데 그렇죠. 가족 기업 패밀리 비즈니스는 경영 성과도 좋고 주가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가 2006년 이후로 한 15년 동안 장기 주가 성과를 패밀리 기업, 가족 기업과 나머지 주가를 비교한 것인데 패밀리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훨씬 우수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통의 가족 기업들은 원래 뭐 LVMH, 케어링, 그 구찌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뭐 에르메스, 샤넬, 뭐 유럽의 이런 기라성 같은 가족 기업들은 보수적이어서 빚을 기본적으로 피하고 안정적으로 자기 본업에만 투자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마트는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변질된 패밀리 기업이어서 시장이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주가 하락으로 이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제 시총을 놓고 보면 이마트가 1조 9천억 신세계가 1조 8천억인데 두개 합쳐도 4조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쿠팡의 시가총액인 41조 원의 10%, 10분의 1도 안 되고 이마트 하나만 놓고 보면 쿠팡의 한 20분의 1. 그래서 이마트 지금 주가는 7만 원이 안 됩니다. 한때 30만 원이 넘었었고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고 신세계도 주가가 제일 좋을 때는 40만 원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18만 원대.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은 많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줄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수익성에 있어서는 이마트가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데 뭐 직접 국내에서 경쟁도 하지만 크게 보면 대표적인 그 리테일러 커스트코 미국에서 뭐 가장 잘합니다. 시가총액이 한 300조 원이 넘는데 커스트코는 마진이 4%예요. 근데 원래 이 리테일 쪽은 회전을 많이 하는 비즈니스지 수익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스트코는 4%의 마진을 갖고도 ROE 20% 이상을 내는데 가장 큰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양사가 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마트는 너무 무수익 자산이 많다. 특히 차입으로 펀딩이 된 골프장, 뭐 와이너리, 그다음에 뭐 기타 필요 없는 본업과 상관없는 무수익 자산, 노는 자산을 너무 많이 인수해서 가령 코스트코는 95조 원에 3조 원의 총 자산으로 340조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뭐한 4배, 5배를 올리는데 이마트는 33조 원의 총 자산으로 30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 그래서 실제 총자산 규모를 10조 원대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의 해결책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무수익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기 시작하면 주가가 두세 배 급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주가만 놓고 보지 않아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나쁜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금 이마트가 저는 보이는데 자회사들, 특히 비상장 회사들, 그러니까 프로퍼티
신세계 프로퍼티 이름 아래 이제 빚잔치를 하고 있어요. 총 부채가 13조 원이 되는데 자기 자본과 비슷한 규모고 총 부채는 한 20조 원쯤 됩니다. 근데 이제 차입금에 5% 금리를 곱하면 이자가 6천억 원이 넘어요. 근데 골드만삭스 추정치를 보면 이마트가 2025년까지 영업이익이 5천억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보니까 영업이익 갖고도 이자를 내기도 어렵다. 그러면 과연 신용평가사들이 지금 AA를 주는데 과연 이 등급이 유효한지 신용평가사들도 냉정하게 이마트의 차입금 구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사회의 독립성의 문제인데 무분별한 차입, 그 다음에 과도한 무수익 자산에 그동안 많이 투자가 됐는데 사외이사들은 독립성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이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승인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이사회인지 저는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엄마한테 이제 혼나는 이유가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3천억 원을 주고 작년에 나파밸리의 최고의 와이너리라는 쉐이퍼. 저도 뭐 한동안은 되게 좋아하던 와인입니다. 그래서 와이너리를 인수를 한 이후에도 금년 들어서 두 개를 추가로 더 인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차입금으로 했겠죠. 두 번째는 국내 최고의 골프장인 트리니티라고 여주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 독보적인 한국의 최고의 골프장인데 거의 4천억 원을 들인 골프장이고 이제 장부가를 보면 아마 적자를 내고 있다. 근데 세 번째는 뭐 야구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취미는 좋은데 이것도 고가에 인수를 해서 역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점이 있고 공통점은 이것의 취미와 비즈니스를 구분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내 취미는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왜 회사 돈, 주주 돈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거버넌스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스타벅스 지분을 50%를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샀는데 스타벅스 코리아는 비즈니스 모델이 스타벅스 본사에 수수료를 많이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너무 고가에 인수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2년 전에 이베이 코리아, 지금 G마켓을 인수했는데 80% 지분을 3조 4천억 원에. 근데 뭐이 인수가 실패했다고 보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거는 공평한 그 평가가 아니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었고 너무 고가에 인수를 했다. 그래서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도 그렇고 G마켓도 그렇고 너무 덤벼서 좀 고가에 인수를 한 냉정한 경영자의 그 모습이 있지 않아서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 믿지는 약간 바보 같은 딜의 연속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00% 이마트 100% 자회사인 신세계 프로퍼티의 그 와이너리 미국 와이너리 인수 행진. 그래서 3천억을 들어서 여기 이제 사진에도 있는데 쉐이퍼 뭐한 2, 30만 원 이상 하는 뭐 훨씬 더 고가. 그러니까 나파밸리의 가장 정수위인데 이것을 이렇게 고가에 인수한 이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와이너리를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인수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은 개인 돈으로 해야 돼요.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들도 뭐 스포츠 구단도 인수하고 와이너리 인수하는데 다 개인 돈으로 합니다. 주주 돈으로 인수, 특히 차입금으로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역시 자회사인 신세계 건설, 신세계 ENC가 국내 최고의 트리니티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 그리고 한동안은 한 개장한 지한 10년 됐는데 초기 단계에는 문도 그 폐쇄가 해서 그 되게 여러 가지 불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100% 들고 있는 신세계 ESG는 건설회사인데 주가가 완전히 망가져서 시총이 500원대고 작년에 345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레저 부분에서 한 여기 이제 트리니티 골프장이 포함된 한 400억 원의 매출을 작년에 냈는데 아마 적자가 꽤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부가를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보니까 한 3,550억 원이 부킹이 돼 있는데 아주 극소수 한 200명 미만의 소수 그 프라이빗 클럽인데 제대로 이것을 하고 싶으면 오히려 퍼블릭으로 바꿔서 하는 뭐 물론 그러면 이제 손익이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돌리거나 아니면 골프장을 매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개인이 좋아하는 골프장은 회원이 되면 좋지 본인이 회사의 돈으로
주주의 돈으로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영주 회장이 뭐 아주 관심이 야구에 많아요. 그래서 100% 지분을 신세계 야구단을 이제 1,353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작년에 그 167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는데 이 그룹 사장단 교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격 인사를 단행한 후 이틀 후였던 것 같은데 KBO 허구현 KBO 총재를 방문해서 야구 그 심판이 실수를 했다고 정영주 부회장이 직접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대기업 경영자가 자기 일을 해야지 여기 구단주라고 이런 데 가서 항의를 하는 거는 과연 좋은 모습인지. 회사는 적자가 나고 야구단도 적자가 나고 여기에 한가하게 가서 항의를 한다고 뭐꼭 하고 싶으면 전화를 넣었으면 될 텐데 아니면 비서실을 통해서 얘기를 전하거나 근데 이렇게 약간 잘못된 쇼맨십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타벅스 지분을 이제 코리아 스포 코리아죠. 여기 50% 지분을 갖고 이미 있었고 이마트가 18% 지분을 추가로 4,700억 원에 매입했는데 결국 스포 코리아를 2조 7천억에 밸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높은 로열티 본사의 그 매출의 5% 이상을 계속 지급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스트럭처를 보면 과연 퍼 기준으로 22배, 23배에 샀는데 이게 맞는지 미치는 딜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왜 스타벅스가 그렇게 좋은 한국 비즈니스면 왜 신세계 이마트한테 팔았겠어요? 그 좋은 그 사람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가에 팔고 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여기 둔화되고 있고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5%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 전에 10%였는데, 근데 이제 아마 로열티 지급이 커서 2022년에 지급 수수료가 2,800억 원. 이 중에 이제 일부가 본사에 지급한 수수료고 본사는 그 외에도 원재료 상품을 1,000억 이상 매년 팔아서 많이 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지만 믿지는, 그러니까 IPO에도 밸류에이션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마켓을 2021년에 80% 지분을 뭐 롯데라 뭐 이런데 딴 데를 제끼고 SK를 제끼고 80% 지분을 3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2020년에 850억 원 흑자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적자로 650억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냉정하게 실패, 이 인수한 딜이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티그레이션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하지만 너무 좀 과도한 그 가격을 지불한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인수를 하고 나서 이러한 그 코딩 엔지니어들이 뭐 몸값이 비싸죠. 이런 사람들을 뭐 100명을 고용을 했다. 그다음에 인수 통합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를 당연히 충분히 체크하고 인수를 적정한 가격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경솔하고 상당히 그 딜을 하는데 서투름을 보여줘서 상당히 저도 뭐 좋아하는 브랜드 갖고 있고 저도 스타벅스 가서 자주 마시고 이마트도 방문하고 그 여기 이제 그 쉐이퍼라는 와인도 한동안은 뭐꽤 마셨는데 왜냐면 최근에 너무 이제 고가가 돼서 너무 경영이 미숙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차입 빚이라는 건 결국 남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